이번에는 장축에 평행하게 회전을 주지 않고 무회전으로 목표 지점을 향해서 쳐서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도록 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곧바로 쳐서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무회전을 칠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무회전이라는 것은 12시와 6시 이 세로 축, 이 선상에 당점이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스트로크가 안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무회전을 정확하게 칠수 없으니까요. 빈 스트로크 연습을 많이 하신 후에 당점에 실수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팔로우 샷으로 밀어치는 연습, 그리고 마무리 자세까지 확실하게 하는 연습까지 통합해서, 그리고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칠수 있고 또한 그 공이 출발했던 제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쳐야지 성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세로 연습해 보시기 바라고요. 10번 쳐서 7번 이상 성공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